안녕하세요. 모기 테니스입니다. 자, 저희가 오랜만에 왔습니다. 그렇죠?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네. 불과 한 3개월쯤 됐죠. 마지막 영상이 올라간 지가 데디몽키님의 연산 능력을 키우자. 네. 그리고 저희가 단체로 찍은 영상이 몽태 선생, 달인 선생, 공잡기. 지금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. 자, 블랙몽키님 어떻게 된 일이죠? 불과 지금 이틀 전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? 그렇죠, 그렇죠. 대선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나라가 정권이 교체됐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 겸으로 저희도 또 정권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런 겸으로 이제 또 노장들을 보내고 저희가 보냈죠. 네, 저희가 확실히 보냈습니다. 투표 안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. 네. YB들이. 쿠데타를. 따라 했습니다, 그냥. 제가 모르는 쿠데타도 있나요? 네? 제가 주도했어요. 주도했어요. 네. 역군이네요. 맞습니다. OB가 가고 YB가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물론 뭐 게임 영상이나 또 이제 OB들이 필요할 때는 또 부릅니다 저희가. 그렇죠. 커피 한 잔 사드리면 되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뒷방 마님들 보내고 이제 새로운 안방 마님으로 차지한 저희 3 Y몽키.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콘텐츠는 뭔가요, 블랙몽키님? 저희가 이제 제가 또 3개월 동안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본 결과 이번 컨텐츠는 명칭은 No Pain No Gain. 노 페인 노게. 네.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을 것이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테니스로 따지냐면 뭐 연습만이 살 길이죠. 맞습니다. 내가 고통이 딸라야 됩니다. 딸아야 또 이게 얻는 게 있을 거고, 그런 겸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는 테디니부터 그 다음에 초급자, 중급자, 상급자까지 해서 개별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한 레슨을 진행할까 합니다.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저희가 또 다르게 준비한 컨텐츠가 한 가지 더 있죠. 화이트몽키님. 네. 뭔가요? 뭐였죠? 저희의 새로운 컨텐츠는 몽키 해결사입니다. 해결사. 중요하죠, 해결사. 네.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해결이 이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되고. 자, 부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기존에는 이제 레드몽키와 데디몽키가 했던 강의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테니스를 치면서 필요했던 내용들을 티칭을 하는 영상이었고, 지금 저희가 할 영상들은 해결사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,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테니스를 치시면서 고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, 이런 상황에서 공을 어떻게 쳐야 할지 모르겠다,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토대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어떻게 연습 방법을 가지고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고요. 또 좋아요가 많은 횟수대로 저희가 차근차근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. 결국은 제 머리에서 다 나왔네요. 그렇죠. 제가 저 컨텐츠를 해결했네요. 우리 블랙존몽키님은 항상 아이디어가 넘쳐납니다. 계속 돌아요, 머리가. 저희 YB몽키들의 새로운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조만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Coming soon. Coming soon. Coming soon. 요즘은 또 신세대 또 달라요. 조대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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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대꼴 아닌가요? 조대꼴. 조대꼴 모르나요? 몰라요. 이 제일 신세대 아닌가요? 조대꼴. 조대꼴 모릅니까?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람 설정. 조대꼴. 조대꼴. 제가 제일 MZ 세대인가 봅니다. 조대꼴 맞습니다. 조대꼴.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준비하러 갑시다.